여러분 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어느 분이세요? 퇴행성 관절염. 응? 자, 오늘은 이 퇴행성 관절염을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 몸의 재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부와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다 죽어요.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깨끗하게 다시 덮입니다. 입안이 막 흐려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깨끗이 다 정상화돼요. 그 우리 몸은 이 재생하는 데 선수입니다. 예. 네. 우리 몸이 재생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게 재생하는 거예요? 죽는 거는 뭐가 죽는 거예요? 세포가 죽는 거고, 재생한다는 말은 뭐예요? 죽은 세포하고 똑같은 세포가 다시 생긴다는 거예요. 네. 우리 몸은 그러고 살아가요. 자, 머리카락이 나중에 빠져요. 그러면, 예, 네, 똑같은 머리카락이 또 생겨나요. 손톱, 아무리 깎아도 자꾸 똑같은 손톱이 올라와요. 우리 몸은 재생의 연속입니다. 예. 네. 그 재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자, 여러분 피 속에 적혈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 적혈구가 배로 가서 산소를 흡수해다가 모세혈관을 타고 각 세포로 가서 그 세포에 산소를 배달합니다. 그런데 그 적혈구가 얼마나 오래 살게? 오래 살아봐야 넉 달밖에 못 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태어난 지 넉 달 만에 죽어야 되는데 40년을 살아있고, 그렇죠? 그 왜 그래요? 왜 아직도 여러분 피 속에 적혈구가 있을까? 예, 죽으면 자꾸 새 적혈구를 만들어내서 그래요. 예. 죽었는데 똑같은 것이 다시 나타나는 걸 뭐라 그러게? 죽어서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거하고 똑같은 게 다시 생겨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재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성경적 용어로는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부활한다, 이걸 좀 우습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부활, 재생 속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 몸은 전부 뭐예요? 매일 재생하고 있고, 부활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재생시키고 부활시키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 이런 거를 생명의 신비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부활한다 그러면 그건 못 믿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못 믿는 이유는 우리가
신비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부활 현상, 그 재생 현상은 여러분 몸 안에서 매 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매 순간. 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데 재생이 이 재생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재생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들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은 죽어도 다 재생하게 돼 있는데 우리 현대의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재생이 안 되는 세포가 있다. 그런 말은 지금 제가 방금 한 말과는 다르죠. 그렇죠? 옛날에는 저도 의과대학 다닐 때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는다.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다른 세포들은 다 재생하는데 왜 내 세포는 재생을 안 할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 내 세포가 가장 재생을 할 가능성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콩팥 세포 재생 안 한다. 그 다음에 심근 세포, 심장 근육 세포 또 한 번 죽으면 절대로 재생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는 연골은 재생하지 않는다. 관절과 관절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연골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마찰이 많아서 마모가 돼서 닳아서 없어지면 나중에 뼈하고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 이게 아프고 염증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게 소위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류마티스성 관절염과는 좀 달라요.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이상하게 이 관절 속에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이 왜 생기냐 하고 들다 보니까 본인의 T세포가 본인의 관절 조직을 공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염증을 일으켜서 소위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러니까 내 자신의 T세포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변질됐다는 것은 내 자신의 T세포 속에 있는 뭐가 변질됐다는 말이에요. 유전자죠. 유전자가 변질되는 게 세포가 변질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T세포는 본래 창조주가 창조할 때는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유전자의 그 면역 프로그램을 짜서 유전자로 입력을 시켜놨는데 그 유전자가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 어떻게 변했냐면 그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이상한 T세포로 변해버렸어. 그 어떻게 하다가 유전자가 그렇게 변했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여러분이 대답을 못할 질문을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 가르쳐 드리고 하는 거예요. 대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사실 공부를 옛날에 다 잘했던 분들이에요. 이 암 걸리는 사람들은 상당히 차원이 조금 높거든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이 무선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주입식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운 것도 활용을 못하는 그런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하나를 배우면 둘을 안다.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 배우면 하나 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 배우면 둘, 셋을 알도록 가르치는 나라가 미국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엉망 같은 우리는 막 외우면 돼, 막 그냥. 그 T세포 유전자가 왜 그렇게 나 자신을 보호하도록 프로그램이 짜진. 나 자신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면역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이 면역 프로그램이 변질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를 보호하도록 T세포 유전자의 프로그램이 짜져 있었던 것이 변질이 돼가지고 이 T세포가 이상하게 나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염증을 일으키니까 관절염, 갑상선염, 뭐 신경염, 그다음에 상환이가 걸렸던 이제 신장염, 그 다 본인의 T 세포가 본인의 콩팥에 가서 공격해서 망가뜨리는 그런 병이 아주 많아요. 종류가 요즘 안구건조증, 구강건조증 이런 게 다 왜 건조증이냐. 내 T세포가 내 눈물샘을 가서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니까 눈물샘에서 눈물이 생산이 안 되니까 안구건조증이야. 그래서 이제 인공눈물을 짜놓고 침샘을 공격해서 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꾸 물을 마셔야 되고 하는 이런 이상한 그런 병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원형 탈모증, 내 변질된 T세포가 이 두피에 가서 먹은 세포를 공격해서 그래서 머리 뿌리가 죽으니까 머리카락 자연에 빠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둥그렇게 원형으로 탈모증이 생겨요. 원형 탈모증. 근데 그런 게다내 자신의 T세포가 나를 공격하도록 변질이 돼서 그래요. 그 어떻게 변질됐을까? 그 유전자가. 여러분, 유전자는, 에? 뭐라 그랬어요? 에? 예, 이 아가씨는 눈이 이렇게 총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바른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 생명이 아니고 생각이지, 생각.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들은 이제 그런 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가? 내가 어떤 뜻을, 잘못된 뜻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뜻에, 내 뜻에, 내 유전자가 반응을 해서, 그 나를 보호하도록, 유전자가 입력이 돼 있던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나를 파괴를 한다고. 그럼 무슨 뜻을 품었기에 그럴까요? 어떤 종류의 뜻을 품으면 그런 소위 자가 면역병에 걸릴까? 이거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에이 마 이렇게 살 바야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는 뜻, 응? 뜻이, 응? 뜻이 생체 전자파, 뇌파, 전자파를 통해서 유전자에 전달되면 우리 몸속에 있던 T세포들이 모여서 뭐라 그럴까? 요즘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주고 싶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가 좀 협조해 드려야 안 되겠네. 뜻에 반응한다. 주고 싶다, 주고 싶다. 그래서, 아유, 이렇게 살 바에는 뭐예요? 죽는 게 낫다. 자꾸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생각을 한다는 거,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 그러면 T세포가 나를 죽이는 쪽으로 변해.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자가 면역성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은 조금 달라요. 퇴행성 관절염에는 이 연골이 이 노화 현상이 빨리 와가지고 연골이 자꾸 닳아서 없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염증이 생기고 붓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대상포진이란 병이 많아요, 그렇죠? 대상포진은 뭐로 생기는 병이에요? 바이러스로 생기는 병. 그 대상포진 바이러스. 그걸 우리 의사들은 herpes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 herpes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이 바이러스들은 신경 속에 살아요. 신경. 신경 안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여러분들이 나타나서 염증을 일으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헐피스 바이러스에 제일 흔히 보는 게 여기 입술에 뭐예요? 물집 생기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안면 신경 혹은 3차 신경 속에 숨어 있다가 이게 그래서 염증을 일으켜. 주로 어떤 때 스트레스 받고 피곤할 때예요. 아시겠죠? 여튼 물집 생기는 거죠. 근데 그게 대규모로 생기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몸에 그냥. 몸에 이게 이제 늦간신경,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신경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럼 그 신경 속에 숨어있던, 그 헐피스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그 신경에 염증이 이렇게 신경에 염증이 일으키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미치는 거예요. 신경 자체에 염증을 일으키니까. 대상포진 막 무지무지 아프대요. 여러분 중에 대상포진으로 오신 분 있죠? 한 분 계세요. 무지무지 아파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봐야 그 소용없어.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은 면역력이기 때문에 면역력만 강화되면 이 헐피스 바이러스는 도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 이제 이게 문제예요. 자, 이제 우리가 재생으로 돌아갑시다. 옛날에는 이 퇴행성 관절염을 순수한 노화 현상이라고 봤어. 나이가 들어서 연골이 너무 많이 닳았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관찰을 해보니까 나이 80이라도 연골이 뭐요? 안 닳고 뭐 정상적으로 잘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세상에 20대, 30대에서도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걸 보면 이것은 노화 현상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 이거야. 네. 나이 80, 90이라도 뭐
연골이 든든한데. 그러면 이제 왜 젊은 사람들 중에도 왜 연골이 그렇게 빨리 다를까? 이제 이게 의문이에요. 그게 이제 원인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 이 과연 뇌세포는 재생하지 않을까? 예. 과연 콩팥세포는 재생하지 않을까? 이런 새로운 질문을 우리 의학에서 이제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무슨 연구가 발달하게 됐냐면은 줄기세포 연구가 발달하죠. 그 유명한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갑자기 줄기세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이 줄기세포란 게 왜 그렇게 줄기세포에 온 의학계가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냐. 그럴만도 합니다. 그러면 줄기세포라는 게 뭐냐 도대체. 여러분이 이제 그것부터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줄기세포. 그래서, 저나 여러분 각자가 모두 엄마 배속에서 생겼을 때는 여러분 다 줄기세포에 불과했어. 불과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줄기입니다, 줄기. 이게 이제 뿌리고, 뿌리고, 줄기. 자, 줄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 가지. 가자. 가지.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가지 수가 몇 가지게? 274가지야. 네, 뭐, 274 뭐요? 네. 가지.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274 줄기가 아니고, 274 가지야. 이 가지 세포들이라고 해요, 이 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럴 때, 여러 가지가 한 단어가 아닙니다. 사실 뭐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되죠. 274 가지. 이렇게 되죠. 그 가지들은 전부 어디서 뻗어나온 거라? 줄기에서 뻗어나온 거라.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성, 몸을 구성하는 세포에는 줄기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지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 세포, 폐 세포, 간 세포, 위장 세포, 콩팥 세포, 뭐 뼈 세포 모든 세포들 274가지나 되는 모든 세포들은 다 줄기에서 뻗어져 나온 뭐요? 가지 세포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줄기 세포가 있다면 여러 가지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가지 세포들. 그래서 이 줄기 세포만 있으면, 이야, 이거 여러 가지 병을 다 뭐, 고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적혈구로 돌아가서. 적혈구는 121만 살면 죽는다. 그리고 T세포나 다른 백혈구들은 적혈구보다 수명이 더 짧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계속
계속 그 적혈구나 백혈구나 혈소판이나 이런 혈액세포들은 어디서 생산이 되게? 골수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골수에서 어떻게 생산되나 봤더니 골수에서 소위 줄기세포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야. 새 줄기세포가. 그래서 새 줄기세포가 만들어져가지고 어떤 줄기세포는 혈소판으로, 혈소판이라는 가지세포가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뭐예요? T세포라는 가지세포로 되고 어떤 줄기세포는 적혈구가 되고 이래서 줄기세포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빨리 늙겠습니까? 좀 머리를 굴러보시더라고. 다른 부분에는 잘 굴러. 근데 이 자기 건강 부분에는 굴릴 줄 몰라. 그래서 이게 이 줄기세포가 빨리빨리 잘 생산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안 늙어요. 왜? 계속 새 줄기세포를 생산해서 새 가지세포를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빨리 늙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빨리 늙을까? 줄기세포가 안 만들어져. 자, 그러면 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골수 속에서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줄기세포를 만들려면 첫째 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 원료는 영양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양소 공급을 잘 해줘야 돼. 좋은 영양소. 건강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기본 여건을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를 자꾸 공급받아야 돼? 생명을 공급받아야지. 그러면 줄기세포가 잘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 몸에는 이제 나이든 세포들은 자꾸 죽어가고, 새 세포들이 자꾸 나와서 젊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잘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선미, 아이고, 이래가지고, 우연락하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구나. 야, 이게 진리구나. 정말 감사하다. 이런 것이 넘칠 때 줄기세포, 그러면서 기본 여건을 구비해주면 줄기세포가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줄기세포가 자꾸만 만들어진다면 사람은 안 죽어. 그런 거를 영생이라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여건이 자꾸 나빠지고 하니까 그 영생을 못 하는 거야. 영생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다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 또 특히 내면적 환경의 변질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자꾸 비정상화되니까 모든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다 돼 있고 외부적 내면적 환경도 완벽하다면 본래는 뭐 하게 돼 있어? 영원히 살게 안 죽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막 죽는 것만, 늙는 거, 죽는 것밖에 못 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돼 있다는 거는 믿기가 뭐예요? 그건 기적이니까. 그러나 뭐가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는 거야. 네. 다 여기는 교수요. 교수도 모르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머리를 생명 차원에서, 영적 차원에서 이걸 굴러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을 받고 뉴 스타트라는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서 새로운 줄기세포를 자꾸 만드는 사람이 대박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빨리 늙는 사람은 어떻게 빨리 늙을까? 생명을 자꾸 거부하는 거야. 거부하고 아무거나 처먹고. 네. 생명을 거부하는 방법은 뭐예요? 생명 거부하는 방법. 에? 생명 거부하는 방법은 화내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남도 생명 못 받도록 하고 자기도 안 받고. 그래서 증오심을 품고 분노하는 거.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이상구 박사처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은 못했지만 말은 바른 말 했죠. 일로, 예? 그렇죠. 일소. 아, 웃고 지나자. 그런 사람은 생명을 받아다. 용서하자. 이해하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고 지나자. 예.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요, 늙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빨리 늙겠어? 이쁜 사람이 빨리 늙어요. 그래서 미인 박명이라 그러잖아. 왜 이쁜 사람이 그렇게 빨리 늙을까? 이쁜 사람은요, 어릴 때부터 주위 사람들이 자꾸 이쁘다 해가지고, 예. 이쁘다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이쁘다 안 가면 짜증나요. 그래서 이 호박들은 짜증이 별로 없어. 이쁜 사람들은 맨날 입에 붙은 말이 뭐예요? 짜증나. 짜증나. 그래서 맨날 짜증. 그래서 미인 박미예요. 짜증나. 그래서 맨날 짜증. 근데 요즘 말로 짜증이 많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까칠한 사람이라고. 까칠한 사람은 사랑, 용서보다 자꾸 따지기 좋아하고 자꾸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까칠한.
까칠한 성격. 그래서, 그래서 이, 자, 그러면, 그래서 줄기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잘 생산이 되는 사람은 생명을 많이 받고 기본 여건을 잘 갖춰주면 자꾸 줄기세포가 만들어져. 그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서 나의 새로운 세포가 젊고 건강한 세포가 자꾸 생산이 돼. 그 우리 몸은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뇌 속에 자 뇌세포가 죽었다. 중풍에 걸려서 뇌세포가 많이 죽었다. 그러면 그 중풍이 회복하려면 죽은 뇌세포가 뇌세포와 똑같은 뇌세포가 다시 만들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걸 재생이라 그래. 그러면 재생이 잘 되려면 뇌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면 재생이 될 거고 뇌 속에 줄기세포가 없다면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뇌 속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 뇌 속에서도 자꾸 새 줄기세포가 만들어져. 하여튼 이 뉴스타트는 어쨌든 대박이야. 아시겠죠? 뭐 어디로 엎어져도 복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뇌세포도 뇌에서도 줄기세포가 만들어져서 뇌세포의 재생이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뉴런이 바로 뇌세포입니다. 하지만 하루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었다.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은 뒤집혔다.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어떻게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무슨 세포? 신경줄기세포가 존재하여 이것이 새 뉴런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이래서 이제는 중풍에 걸려도 또는 뇌출혈 뭐 이런 걸로 뇌세포가 죽어도 새 뇌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자, 이제 뇌세포도 재생한다는 사실이 밝혔죠. 무엇 때문에 재생해? 줄기세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면 콩팥세포도 재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아보려면 콩팥 안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를 조사해보면 되겠어. 줄기세포지. 그래서 콩팥을 떼다가 잘라서 그걸 조사해보니까 콩팥 속에도 줄기세포가 발견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완이 콩팥이 정상화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스테로이드제 때문에 그 이제 스테로이드제를 왜 쓰냐 하면 T세포가 자꾸 콩팥을 공격하기 때문에 T세포를 죽이려면 스테로이드제를 써야 돼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같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랄 수 성장을 못 해. 그럼 막 상원이 맨 첫 번 사진이 막 이렇게 막 풍선같이 이렇게 얼굴 이렇게 부어 있잖아. 그게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이야. 그래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T세포 죽여 가지고 그 병이 치유될 수가 없어요. 그 병이 치유가 되려면 변질된 T세포의 유전자가 다시 정상화돼야 돼.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더 이상 그 T세포가 콩팥을 공격하지 않게 하려면 생명이 와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뉴스타트 하면 돼. 예. 모든 병은 그렇게 해서 낫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콩팥에도, 콩팥도 조사받고, 야, 콩팥 안에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심근, 그렇죠? 심장. 거기도 줄기세포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남은 게 뭐예요? 퇴행성 관절염. 뭘 이제, 자, 그러면, 연골. 연골은 세포가 아니고, 이거는 연골 물질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 연골 물질. 이 연골 물질은 연골 세포가 생산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연골이 안 닳는 사람은 자꾸만 연골 세포가 새 연골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내면 닳아도 또 원상복구되고, 닳아도 원상복구되고, 그렇죠. 그러면 연골 물질을 생산해내는 세포를 연골 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연골 세포 안에 이 연골 물질을 생산하는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 유전자가 잘 활성화가 되면 연골 물질을 생산해서, 그래서 결국은 연골이 돼.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뭐예요? 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연골 세포 속에 있는 연골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져 있으니까 연골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돼가지고 드디어 연골이 생산이 안 되니까 자꾸 달아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모든 질병이 다 결국은 뭐의 문제라? 유전자의 문제야. 유전자의 문제는 결국은 뜻의 문제라. 뜻의 문제는 뭐의 문제요? 이 학생들을 어떻게 만족하냐? 뜻의 문제. 뭐가 우리의 인간의 뜻을 지배해? 생기냐, 사기냐. 진선미를 선택할래? 예, 네. 거짓, 악, 더러움. 그냥,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좋은 말로 웃고 지나갈래? 까칠하게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응? 이렇게 할래. 우리의 뭐예요? 선택이 돼요. 선택. 그런 어떤 영적 에너지를 선택하느냐. 생명을 주는 영적 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냐.
생명을 거부하고 나를 뭐 어떻게 죽이는 사기를 선택할 것이냐, 살기가 등등할 것이냐, 그거는 선택입니다. 어떤 막 너무 너무 놀라운 막 일이 벌어졌을 때, 여자들이 기절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절하는 거. 그래서 이제 부부 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진짜 심한 말을 해버렸어. 그 남자들은 가능하면 심한 말 안 하려고. 왜 자기들이 이게 마누라가 던지는 비수에 꽂혀봐서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는 이 마누라가 얼마나 아플까 싶어서 우리는 화가 많이 나도 입조심을 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막 우리 집 사람이 잘해요. 그런데 막 남자도 열이 이제 뚜껑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튀어나간다. 튀어나가. 그러면 이제 여자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기가 뭐요? 기가 막혀도 꽉 막혀버려.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이 기절할 때도 선택하는 것 같아. 기절해 말어. 이제 이 기절을 해서 남편을 혼쭐을 빼놔야 되겠다. 이러한 작전 계획이 섰을 때 이제 예? 기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절 잘하는 사람은 본인의 기가 약한 사람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내공이 쌓여요. 쌓이면 기절 안 해. 어떤 일이 와도 뭐예요? 차분하게 판단하고, 그래야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퇴행성 관절염도 결국은 보니까 이 연골 세포 속에 있는 이 연골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퇴행성 관절염도 뭐 하면 낫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그렇게 군지릉군지릉 하지 말고 네 자신만만하게 네 스타트 하면 낫는다 그래야지. 아시겠죠? 좀 이 네 스타트에 대하여 확실하게 자신만만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네 스타트라는 거는 놀라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뉴스타트를 현대 방주다 그래요. 방주에 질병의 홍수가 막 나는데 지금 방주에 들어오면 살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서 여러분 이 보세요. 아, 새끼지. 얘는 어미. 이 쪼그미는 새끼를 어떻게 잘 품어. 품어서 핥아주고 젖도 먹여주고 그 모성애가 강해요. 이 쪽지는 모성에도 모성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모성의 유전자가
별로 활발하지 못해서 모성애를 발휘하고 있지는 못해요. 아시겠죠? 자, 그 젖만 빨리고 나면 이 엄마는 혼자 있어. 새끼들도 이렇게 혼자 있고. 자, 여러분. 이 새끼들의 건강 상태가 차이가 날까 안 날까? 이쪽 새끼들하고 저쪽 새끼들. 차이 나겠죠, 그렇죠? 차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새끼들의 T세포를 분리시켜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엄마를 바꿔봤어. 그래서 이 엄마가 일로 가서 이 새끼들을 어떻게 해? 사랑해주고 핥아주고 그랬더니 아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면역력이 강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놈의 엄마가 일로 가니까 이 새끼들은 뭐예요? 아, 또 유전자가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부모의 특히 그 엄마의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그 사랑이란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엄마가 있을까? 여러분, 닭도 보면 말이에요. 어떤 암탉은 계란만 보면 자꾸 뭐예요? 자꾸 품고 싶어. 근데 어떤 암탉은 계란 봐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 모성애가 약한. 그러면 왜 그런 암탉들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어떤 관찰은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화장에서 엄마의 사랑을 전혀 뭐예요? 받아보지 못한 병아리들은 이게 약해. 그래서 이제 그 근데 병아리가 딱 태어나서 이제 엄마의 품속에 있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모성애 유전자도 잘 발달하는.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발달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내 유전자를 위해서 이 정말 진선미 사랑의 마음, 사랑의 뜻을 가능하면 많이 쌓아야 돼. 사랑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이런 마음을.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제 엄마고 애들이 미숙합니다. 10달 돼야 태어날 애들이 7개월 만에 어떤 때는 6개월 만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도 그래서 얘들은 본래 어디 집어넣어야 돼? 인큐베이터에 집어넣어야 돼. 인큐베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온도, 습도 조절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물론 인큐베이터 안에서도 애를 넣어놓고 있지만, 이렇게 엄마가 와서 한 두세 시간, 한 네 시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캥거루 치료법이라 그래요. 캥거루. 왜? 캥거루들이 뭐예요? 새끼를 이렇게 항상 그 주머니에 품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애들이 그 성인들은
충분히 성숙을 해 있으면 주위가 온도가 떨어지면 우리 자체 내에서 온도를 올리는 그런 몸의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이제 얘들은 그 온도 조절 장치 내에서 온도 조절 중추 센터가 충분히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서는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면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연히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서 이제 아기 체온을 유지시켜줬다가 또 아기가 체온을 또 회복하면 또 그 히터가 꺼지고 그래서 조절을 기계적으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롬비아, 남미 콜롬비아 이제 그 마약 또 청소년들이 또 이게 너무 이 성적인 것이 또 문란해지고 이래가지고 이 미숙아들이 요즘 많이 태어난대요. 그런데 태어나니까 인큐베이터가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이제 뭐 나라 살림이 어렵고 하니까 이 국립의과대학에 인큐베이터를 이렇게 사줄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로테이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와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그냥 큐브에다 계속 있고 그러다가 어떤 결과 이 희한한 결과를 알게 되었어. 돈 많은 집 애들은 회복이 늦어. 인큐베이터 안에서만. 이렇게 엄마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애기들이 훨씬 더 회복이 빨라.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하다. 그러면 이 엄마가 체온 조절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기가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올라가서 아기 체온을 다시 올려주고 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하냐 말이야, 엄마가. 그런데요, 여러분. 관찰을 딱 해보니까 엄마는 몰라. 그런데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싹 올라가기 시작. 엄마는 몰라. 누가 하는 걸까? 생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이런 현상을 maternal은 엄마하고 infant은 아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태아 체온 동조 현상이란 게 일어나. 와, 그 엄마는 배운 일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암세포가 생기면 나는 그 암세포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도 하나님이 뭐요? 다 T세포를 동원해서 그것을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주고 그래서 암의 자연 치유를 이루어주고 이런 그 은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뭐요? 없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의학은 연구해볼수록 누가 우리 인간 차원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가 분명히 뭐예요?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여러분 힘으로 줄기세포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못해. 그러나 그것은 생명 차원에서 초인간적, 초자연적 하나님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내 몸속에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이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 우리는 물질적 존재임에 분명해요. 물질이지, 그 다. 머리카락, 손톱 다 물질이지. 그러나 우리가 작동되는 방법은 무선적 차원에서 작동돼요? 영적 에너지로 작동이 되는 거야. 그 영적 에너지가 와서 우리의 뇌파를 조절하고, 그래서 생체 전자파를 다 바꿔가지고, 그래서 유전자를 조절해가지고,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암이 자연 치유되도록, 그래서 혈당도 조절해주고, 모든 것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안에만 있으면 된다? 생명 안에만 있으면 돼.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 안에 거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고,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이때 영생이 이루어질 수 있고,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참 이 과학을 깊이 연구해 보면 결국 결론이, 아, 이 성경 말이 정말 진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병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이 진리만 깨달아도, 진리만 깨달아도, 여러분 병 안 낫더라도 진리만 깨달아도 이미 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만이라도 나는 뭐요? 대박이다. 그러고 살 때 병도 더 빨리 나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